지금부터 베트남어 듣기 연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좀 귀찮은 연습법일 수도 있지만 이만큼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잘 듣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길 바래. 첫 번째, 들리는 대로 쓰는 연습을 하자. 잘 생각해봐. 우리 어릴 때 받아쓰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니? 모국어인 한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받아쓰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었잖아? 난 쓰는 건 정말 싫어. 듣고 말하는 회화만 할 거야. 물론 베트남에서 살면서 남들보다 10배 이상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아무튼 듣기만 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해. 또 노트가 새까매지도록 철자만 외우고 쓰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논문을 쓴다든지 베트남어 전공을 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말자. 제발 철자가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채팅할 때 성조 없이 써도 다 알아먹는다. 일단 들리는 대로 쓰는 거다. 도저히 모르겠다면 한글로라도 써라. 단어를 불러줄 연습용 동영상은 이미 올려뒀으니까 선생님이나 엄마는 없어도 될 거야. 그 귀찮은 작업을 한 성의를 봐서라도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수고쯤은 해줘. 이제 본격적인 연습을 해볼 텐데 메모지랑 펜을 준비해줘. 처음은 화면을 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봐. 여자 부느 남자 남 노인 라오년 중년 중년 소년 장자이 소녀 대우느 청소년 탱 대우년. 자, 다 들었다면 다시 리플레이하고 지금부턴 들리는 대로 발음하고 쓰기 연습이야. 여자 부느 단어 하나를 들었다면 일단 잠시 멈춰서 화면을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발음해봐. 그리고 나서 연습장에 들리는 대로 써보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으면 베트남 발음을 나름의 성조를 넣어서 한글로라도 써봐. 효율적으로 연습하고 싶다면 절대 맞았는가 틀렸는가가 궁금해서 고개를 드는 일이 없길 바래. 연습 시간만 길어질 뿐이야. 우리의 목표는 듣기잖아. 올바른 철자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끝까지 직접 해봐. 여자 부느 남자 남 노인 라오년 중년 중년 소년 장자이 소녀 대우느 청소년 탱 대우년. 이렇게 끝까지 썼다면 이제 확인할 차례야. 여자 먼저 한글로 불러주면 잠시 멈추고 내가 쓴 베트남 단어를 보고 읽어보는 거야. 그런 다음 다시 플레이에서 옳은 발음을 듣고 단어를 보면서 빨간 펜으로 틀린 걸 수정해야겠지? 부느 남자 남 노인 라오년 중년 중년 소년 장자이 소녀 대우느 청소년 탱 대우년.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끝까지 하고 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테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효과만큼은 만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베트남어는 한 단계 앞으로 나가 있을 거야.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은 회화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 많았어. 다음 영상에서 또 볼 수 있기를 바랄게. 안녕.